검은색으로 해야겠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진짜 궁금하다. 자, 세 글자입니다. 알겠다 이제. 알겠다. 뭘 자꾸 안 돼? 왜 그렇게 어? 자꾸 아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럭을 나 딱 봐도 설치도 안 해도 다 알아. 아 이걸 이거를 야 뭔가 그리고 있는데? 뭘 오키 오키래? 세 글자죠 이거. 나란막이야? 뭐야? 나 등산이 안 될까? 아 어, 뭐지? 아 이거를 진짜 어? 어? 이 정도 되나? 아 니뇨님 감사합니다. 니뇨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세 글자. 아 짜 웃겨 진짜. 자 아, 이거 몇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몇 글자예요? 1분 50초 남았어요. 네 글자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표시된다고요 발광석에. 어 세 글자네? 아 뭔지 알겠다. 우와 개잘하다. 이거 뭐지? 와 뭐야 이게? 와 기다려 진짜 어떻게 됐지 여기서? 나 따빠도 따빠도? 와 뭐지? 뭐야 이거? 뭐야? 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야 잠깐만 조금만 더 그려봐 조금만 더 그려봐. 자 리액션을 기다려, 자제하도록 하지. 빨리 조금만 더 그려. 알 것 같단 말이야. 여기를 모르겠네 어떻게 됐는지. 어 설마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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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야! 자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이야 우와 아 I know 나한다 나한다 이야 디테일 보소. 야 잘한다. 우와 천재야. 형 천재다. 우와 형 천재다 진짜. 어? 알려나? 알려나? 자 벌써 시간 30초나 남았는데. 어 이거 진짜 알고 그러는 건가? 다들? 진짜? 야 아와 이링이오님 129번째 팬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겁나 겁나 고마워요. 10개 감사합니다. 짱짱 고마워요. 알 것 같아. 빅미님 모르시겠다. 젊은이 아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15초 남았는데요. 이거 뭐 이대로 꺼도 되겠는데? 이거라 너 진짜 알고. 자 답을 다 보내주세요. 자 답 보내주세요. 이거야. 어? 대박. 이거 아닐 리가 없어. 자 답을 답 다 보내주세요. 자 양갱이님 감사합니다. 어, 양갱이님 잘하네, 고마워요. 와. 자 아, 대박. 시간은 없구나. 끝났고요. 이게 뭐야? 와우 이런 게 나오네 하필. 아우 세르미아님 세르미아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블로그 글도 너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알아? 이걸 모르나? 이거 몰라? 몰라 모를 수가 없어. 나는 최대한 게 진짜 아, 빙미 예 비슷해요. 자 아니 뭐 연가시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자 정답자 4명 틀린 사람이 있어. 오케이. 어 자 신슈라, 비콘, 아이몽, 도미노띵 다 두둠칫. 자 두둠칫 정답입니다. 두둠칫이에요 두둠칫. 야 두둠칫 네. 두둠칫 어? 빅민. 두둠칫 빅민님 답 뭐라고 썼는 줄 알아? 뭐라고? 뇌파동이래 뇌파동. 아 이걸 몰라? 아 진짜 뇌파동. 이거 어떻게 두둠칫이지? 야 뇌파동을 뇌파동 뭐냐고. 뇌파동이야. 어떻게 정신 나갔나 봐. 어떻게 두둠칫이야? 두둠칫을 모르다니 진짜. 와 진짜 같이 못 놀겠다. 같이 못 놀겠어. 아 나 거꾸로 봤어. 아 거꾸로 봤다. 거꾸로 뇌파 거꾸로 봐도 이게 어떻게 뇌파동이야? 거꾸로 봐서 나 딱 보이는데? 거꾸로 보면 막 화분에 막 연가시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아 그러네. 야 네쿤님 92번째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서포터 가입 너무너무 고마워요. 환영합니다. 화분에 연가시. 야 이게 화분에 연가시 나오는 거라고? 야 진짜 그 상상력도 대단하다. 자 두둠치 진짜 잘했다. 자 아, 다음 참가자 모셔보죠. 지금 이거 태경 1등인가? 오 태경 근데? 1등 현재 1등. 오케이. 자 아, 다음 참가자 빅민님 오세요. 아 저요? 예예. 아 맞다 빼야 되는구나. 아 그거네.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자 책 사이 자, 책 사이로 갔다. 확인하죠. 나 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네.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보인다 자, 보인다. 책에 보인다. 자 문제 보내드릴게요. 그다.
잠깐만 나 문제 까먹었어. 다시 봐야겠다. 예? 아 맞다 보내준 거 맞아요? 보내준 거 맞아요? 자 이걸 준비하고 오케이 됐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어 미리 하고 있었어. 어 반칙쟁이. 자, 어차피 시간 더 줘도 못 쳐. 아 이거는 쉬운데. 자 과연 과연 맨 바닐라가 나왔지. 빅미님 전판에 뭐 했었지? 성적표 했지. 성적표 맞다. 성적표 또 비슷해. 이거 사람이다 사람. 아니 네모에다가 위에 김만 붙이면 다 사람이야. 이거 진짜 사람이다. 이거 진짜. 아 네쿠님 1 더하기 1 귀요미게 감사합니다. 귀요미 감사합니다. 짱짱 귀엽죠? 자 130번째 팬가입 고마워요. 뭔지 알 것 같은데 뭔지 알 것 같은데. 야 노티님 왜요? 왜요? 노티님인데 이거 네 나도 이해했어. 어 아닌데? 아 알겠다. 뭐지? 아 이거 우와 나 이거 알아. 자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아 두 글자 두 글자. 아 알아. 쉽네. 두 글자예요? 빨간색 재운다 이제. 아 이 형 이거 뭐야? 무서워. 뭐지? 이거 몰라요? 뭐야? 자 아, 야, 잠깐만 이거 설마 그거 자 아, 그거 뭘까요? 태경이 형 끝났는데요? 설마 끝났다고? 리멤버 리멤버 아니야 이건 설마. 아닌 것 같은데? 아, 더 이링이오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이링이오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해볼까? 저는 이미 뭐지? 답을 알고 자, 있습니다. 자 1분 25초 남았습니다. 아 헷갈리네. 아 시간 뭐지? 많이 왔네. 아 뭐야 이게? 몰라? 사람인데 떨려. 엄마 피를 토하고 있어. 아니야. 자 이게 뭘까요? 전 알아요. 진짜 진짜 알아. 뭘 진짜 알아? 지금까지 정답률 낮은 사람이. 노티니 왜요? 제가 이번에 맞춘다에 제 왼쪽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그런 거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만약에 네. 이번에 못 맞추면 네네. 뭐지? 귀요미송 불러요. 오케이. 나을 것 같다. 아니 그 5부터 6까지만 너무 1부터 6까지 들으면은 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5랑 6만 하세요. 이게 좀 디테일하겠다. 뭐지 이게? 자 약속했어. 뭐라? 내가 맞춘다면 TT님이 부르시죠. 오케이. 이게 뭐야? 곰팡이 둘 다 듣기 싫다. 두 글자 오케이. 두 글자 오케이. 곰팡이는 뭐야? 자 30초 남았습니다. 나는 이 문제의 뭐야? 답을 알고 있지. 왜 다 벗겨놨어? 뭔데 이게? 그래야지 벗겨놔야지. 어? 아니 왜 벗겨놔 왜 형? 아 아니야. 자 전 자신 있습니다. 아 비코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귀요미송 준비하세요. 아닌가? 없어요. 어? 헷갈려. 아 그러고 보니까 헷갈려. 아 아니다 뭐야 이게. 아니야. 괜히 더 그렸나? 자, 아니 헷갈려. 이건 뭐야? 아니 괜히 더 그렸나? 아니 뭔 소리야 도미노띵. 아니야 육구? 육구 아 도미노띵. 아 미쳤어. 어떻게 봐요 육구가 나와. 아 이거 어떻게 아 육구 여기 도미노띵 진짜 어떻게 이거를 어? 그렇게 멘붕일 것 같아. 자 끝 타임 셋. 뭐야 이게 자, 뭘까. 자 정답을 보내주세요. 뭐야 이게 자, 두 글자입니다. 쉽네. 과연 뭘 표현한 걸까요? 쉽네. 진짜 웃겨. 야 이게 뭘 표현한 거야?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힘이 큰 힘이 된답니다. 고마워요. 대박이다. 고마워요. 나도 추천. 아니 귀요미송이나 준비하라고요. 고마워요 할 시간에. 고마워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 그렇게 경박스럽게 안 하거든요. 예. 저는 고마워요 이렇게 하거든요. 고마워요. 똑같아요. 네,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빨리해요. 자 정답을 보내주세요. 고마워요. 어 다 왔다. 자 자 어? 정답 비콘 조포 도미노 띵 코난. 이게 왜 코난이야? 어? 아니 이게 왜 코난이야? 사람 죽어 있잖아. 아 사람 죽어 있으면 코난이야? 장난 아니다. 죽었지. 자 태경 시체 신슈라 좀비 아이몽 담배.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피멍이에요. 피멍. 이코나 이게 피멍.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피멍이야? 내가 나 같았으면 보라색으로 했겠다. 차라리 나도 야 피멍이라
피멍인데 이거를 이게 어떻게 피멍이냐고. 어? 어떻게 피멍을 이렇게 표현하냐고. 떡보도 피멍이구만.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피멍이야? 말도 안 돼. 오, 시청자분 중에 맞춘 사람 있대. 바다옴님 맞추셨대. 오, 대박이다. 야, 텔레파시 보냈나 봐. 빅민님하고 좀 정신. 자, 일단은 자 점수는 아무도 없고요. 저 피코님 귀요미 송 가야지. 이 나크미 한 타면 좋은 거잖아. 5랑 6. 5랑 6 가자. 아, 우리한테 안 좋잖아. 맞아. 자. 어. 자. 나, 이거 귀요미 송 뭐죠? 한 다음.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나크미 님이 녹화하고 싶대. 5더하기 5 뭐더라 이거? 5더하기 5는 이거잖아요. 자,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요. 뭐 이 흑 흑역사는 평생 남을 겁니다. 내 몽키 매직처럼. 그렇죠. 5더하기 5는 귀요미. 6더하기 6은 아 진짜. 아 귀갱. 비테러 비테러. 아 근데 아, 너무 싫어. 아 냄새 나. 나 못할 것 같아 이게. 이건 나이들. 속이 안 좋아. 자 일단 다음 참가자 빨리 부르자. 자 다음. 비콘님 오세요. 아니 저 왜 죽여요. 비콘님 오세요. 어 망했다. 나 자 나 그리고 비콘님 마이크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키워주고요. 안 들려 지금. 아니 저 두 번 시도해도 돼요. 오케이 안 돼. 어이 나 뭐 어 방송 안 크고 했다. 못 봤어. 어떡하지? 다 보셨다. 난 못 봤는데. 자 아, 이거 아무튼 이거 참여자분들은 안 봤죠? 네 저 안 봤어요. 네, 오케이. 방송 봤어요 저는. 최소한. 오케이 오케이. 최소한 나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죠. 자 비콘님한테 문제 줄게요. 네. 자 시청자분들 이번에는 알고 봅시다. 한번 알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것도 재밌겠네. 색다른 재미. 어 색다른 재미. 자 문제 줄게요. 진짜 알고 봐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잘 줘요. 알겠다. 자 보냈어요. 그거네 알겠다. Yes, I know. 대박. 자 한번 알고 한번 보죠. 자 문제 이겁니다. 알고 한번 보죠. 자 타이머 안 했는데 아 B 아 주차장 B 한번 다 같이 답을 알고 봅시다. 답을 알고요. 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뭐야 이게 깃발이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자 아니 아직... 지금 비콘님 아까 귀요미송 불러가지고 다솜님 아이스크림 먹다가 살해 걸렸다잖아.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해요. 터뜨립니다. 부당하겠다. 미안해요. 아니 진심이 없잖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A? 히브리어인가? B? 이게 뭐야? 히브리어래. E? E? 이게 뭐야? 팀 지금 현재 스코어 정답을 알고 봅시다. 정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F.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AF? 닭골 문자? 네, 근데 no!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상형 문자 같은데? 이게 무엇이단가? 어? 발이다. 사람인가 사람? 어, 잠깐만 아 이거 사람 있는 사람 아니네. 남자다 도티님 남자다. 네. 남자다. 왜요? 아니 도티님이라고요. 맞아.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귀엽게 생겼구만. 짱 귀요미. 귀요미. 유후. 도티님 현재 스코어 불러줘도 돼요? 유후. 네 현재 스코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스코어 우와. 오 나 도띵이 4. 1등 아니다. 오 아이몽님 6. 한 개. 오 태경이 8. 오 빅민님 4. 비콘 2. 자 슈라 6. 야 나큼님 초콜릿 18개 감사합니다. 욕한 거죠? 자 비콘님한테 욕하고 있어요. 왜요? 네 글자인데. 어 바뀌었다 사람이 살 바뀐다. 성형수술. 여자가. 아 네 글자입니다. 나 이게 살 바뀌었어. 하. 그거밖에 없잖아. 알겠다. 어, 머리 깎은 건가? 자 세 글자? 아니 네 글자래 네 글자. 야, 머리로 봐야 되는데. 머리 깎았어? 머리 깎았어? 미용실 갔다 왔네. 미용실? 아닌데? 도티님인데 딱 봐도. 네 글자인데 근데? 딱 봐도 뭐? 달라. 머리 같이 뭐야? 뭐야? 머리가 커졌어. 정신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걸 모르나? 왜 머리가 커져? 알 것 같아.
어, 근데 뭐야, 이게 뭐지? 뭐지 근데 이거는? 저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나도 모르겠다 이건? 이거 나도 모르겠어. 뭐야? 자 타임 끝! 끝! 어 뭐야 벌써 끝이야. 뭐야? 자 끝났고요. 자 답을 보내주세요. 어 뭐야 진짜 모르겠다. 이거 내가 아까 말한 거 몰라 이거? 뭐지? 자 자기가 아는 거 써보세요.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이거 나 엄청난 표현력인데 이거. 이... 선생님 다 한글이라, 한글이라고 하셨죠? 어떤 거요? 네, 정답 다 한글이라고 하셨죠? 네네. 외국어 아니야? 그래. 네 글자 맞아요? 네 글자네? 몰라요. 자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자 답을 아니, 보내주세요. 이거 근원이 아니야? 그거 손가락에 해놓고 이거 눈물 눈물리게 하는 거 이거. 뭐야 그게? 손가락에 눈물리게 하는 거 한 번쯤 해볼거든요. 맞는 거 같은데? 아 나 진짜 웃겨. 매직아이? 그러면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어, 밥 먹을까? 아니 난 도대체 얼굴이 왜 갑자기 커진 거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얼굴 작아진 거 아니야? 이까 큰 거네 까 큰 거네. 아 그러니까 이걸 보라고요. 이거랑 이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이게, 아니, 이게 뭔지 몰라요? 뭐야, 아니 근데 이 상형 문자 뭐야? 이거 버린 건데 이거. 야 답 다 맞대요. 다 맞습니다. 이게 자,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는 이거 뭐야? 자 정답자 4명 다 맞췄어요. 4명 맞췄고요. 한 명이 오답인데요. 국민님만 오답입니다. 빅민님만 오답이에요. 빅민님은 순간이동이래요. 이게 비포 애프터. 자 정답은 성형수술이죠. 성형수술. 이게 어떻게 비야. 아니 이게 비라고? 이게 비야?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비야? 이게 어떻게 비예요. 네 이거? 어? 나 애프터. 아니 어떻게 봐야 비야? 비포 애프터. 아 이거는 애프터는 얼굴 보고서 아 애프터겠다 했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 순간이동 뭐냐고. 순간이동 나는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순간이동한다는 건 줄 알았지. 아휴 뭔 소리야. 빅민님 순식간에 꼴찌요. 답이 없다. 자 다음 참가자. 자 마지막 참가자네요. 12라운드 도미노 띵님 오세요. 해 어디지 근데? 자 어디요? 여기서 역전할 수 있을지. 이거 도띵이가 잘하면 바로 역전할 수 있나?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나? 오 역전할 수 있어. 일부러 틀려야지. 에이 알았어. 난 맞아야 지금 동점. 야, 아니야 슈라가 이길 수. 슈라가 맞추고 태경이가 틀리면 동점이고. 아저씨 뒤어. 오케이 꼴등할 수는 없다. 아저씨라니까 쳐다본다 이제. 3등 안에만 들자. 아저씨 자 문제 확인하죠. 하지 말자. 오케이. 아 니뉴님 93번째 서포터 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문제 보내줄게요. 에이. 자, 마지막 문제. 에이 너무하다. 자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제발. 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고요. 다섯 자 글자. 시작 스타트 아, 눌렀어요. 보여줘. 자 또 방송 준비 중이죠. 죄송해요. 아니, 이건 보여줄 수가 없어. 자 켰습니다. C. 자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어 설마 솔직히 이건 진짜 어렵다. 시크릿. 시키면 그건데? 어? 자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찾는데 이러면? 아니네 C CG? 어, CG였네. 캠퍼스 커플인 줄 알았어. 아 아니구나. 아, CG? CG? 아 이번에도 히브리어가 나와? 야 CCV? 이거 뭐 쓰고 있네? G구나 G. 아까 도띵이가 엿장수 했죠. 엿장수 잘했는데. CGV. CGV. 영화관? 진짜 아직 다섯 글자예요. 네 글자인데 CGV. 자, 50초 지났습니다. 벌써요? 야,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뭔가 누구누구가? 하고 있는데? 알 것 같아. 오, 뭐야? 멋이단가? 뭘까? 뭘까? 건축은 삘이야. 건축은 삘이래. 군대가 군대? 왜 군대야? 자, 군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군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아, 군대 얘기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어, 왜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별로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또 멋이단가? 군대요. 아까만큼 이게 또 안 뭐지? 뭘 먹고 있는디? 아까만큼 안 된다고? 영구식.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요. 다섯 글자. 있는데? 이거 맞힌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진짜 나는 진짜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 뭐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부위를? 자, 다섯 글자예요. 아, 여기 여기 상관없는 거야, 여기는. 팩맨이구나, 팩맨. 따로따로. 아, 마이크. 아,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아, 어라 어라. 자, 어유, 그런 식으로 말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자, 아,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 아, 땡큐. 이거 이 건방진 중딩 애미나 이거. 어? 따로따로가 아닐 텐데. 아. 이거 마크 그거 아니야, 마크? 마크. 오. 뭐 당고 다니야 이거? CGV, CGV, CGV. 뭐야, 나 진짜 감도 안 나온다, 진짜. 진짜 이거 뭐야? 이야. 그리고 있어요.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20초 남았어. 20초. 아, 해봐. 아니, 24초. 뭐야? 수 동물이다? 20초 진짜 20초. 19, 18. 자, 이거 잘한 거 맞지? 뭐야 이게? 근데 잘하고 있어. 네 뭔데 잘하고 이게? 있다고요? 잘한 거 맞지? 맞지? 자, 뭔데 이게? 뭐야? 자, 뭐야 이게? 다섯 글자. 자, 다섯 글자. 어, 끝. 타임 끝. 다섯 어. 글자? 와, 이만큼 표현할 수 없다 진짜. 자, 시간 끝났고요. 답 보내주세요.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어요. 아, 나 모르겠는데. 어, 뭐지? 진짜 이거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한 번. 아, 이거 야, 근데, 진짜 난이도가 너무 셌어. 어, 난이도가 어려웠어. 이거 CGV이고 이거 영화야. 근데 오. 채팅창에 막 답이 나왔어. 답이 있어? 어. 이게 뭐요? 영화인지 영화에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자, 답 다 보냈죠?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안 보내시면 그건 없는 답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아, 진짜 모르겠다. 야, 나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 이게 맞나? 근데? 뭐야 이게? 제발. 아예 모르겠어. CGV 영화에서 삼켰다. 와, CGV를 삼켜. 대박. V를 먹고 맞아, 있어. 부팅 겁나 잘했어 진짜. 잠컴 클라스 보소. 잠컴 클라스. 저거 이게 약간 공룡 공룡 어? 같은. 영화에서 공룡이 나왔다. 이건가? 티라노사우루스? 오. 대박이야. 와, 잠컴 클라스 보소 진짜. 공룡이야 이게? 설마 주락인가? 공룡 아니? 요거. 자. 여기 바로 공룡 아닌가? 자, 답이 올 때가 됐습니다. 설마. 아, 답이 왔습니다. 자, 영화에서 공룡이 나왔다. 설마 아. 답이 있다고. 오, 한 명 맞췄어. 한 명. 이야. 어, 누구야? 대박. 아이몽님. 아이몽님 맞췄어. 어? 오. 자, 정답은 주라기 공원입니다. 주라기 아. 공원. 아, 나 아까 맞. 아, 와. 맞네. 아. 자, 주라기 공원. 자, 아, 빅민 몸 굵은 동물. 태경 CGV. 아이몽님 주라기 공원. 신슈라 공룡이 튀옴. 이게 뭔 소리야? 뭐야? 비콘. 인크레더블. 아, 왜 저래? 아니, 누가 봐도 주라기 공원인데. 아니, 아, 뭔 소리야? 누가 봐도까진 아니야. 아, 솔직히. 야, 누가 봐도까진 아니다, 진짜. 그렇지. 잠깐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솔직히 근데 좀 잘했다. 어, 근데 나 이 정도 표현한 거 대단하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이거 만약에 비콘 님이 했어 봐. 해 봐요. 진짜. 할까요? 아, 해 볼게요. 아, 진짜 답도 안 나올 걸? 우주인이 그렸을 걸? 자, 그러면 최종 점수 한번 볼까요? 12라운드를 마친 현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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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어떡해! 이야! 솔직히 아니다. 태경 1등! 태경 아싸. 1등! 이야! 태경 1등! 1점 차이로 1등! 아, 1점! 꼴찌, 꼴찌! 꼴찌가 어? 여기 꼴찌 여기 있네 이거. 어. 이분 아까 비콘이 압도적인 꼴찌였는데 이거 갑자기 또 꼴찌하네. 어? 자, 오늘의 우승자는 태경님이네요. 자, 우승자와 아, 함께 클로징 하도록 하죠. 와, 1점 차이. 아, 1점 차이. 우리 분신술이 나자. 자, 오케이. 여러분 아, 이렇게 새롭게 진행했던 컨텐츠 마인크래프트판 개치 마인드. 자, 참여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맞춘 참여자는 태경님으로 선정이 됐네요. 자, 허리 그만 흔들고요. 자, 닭대가리인 줄만 알았는데 약간 약간 머리는 있나봐요. 자, 아까 두둠칫 하이라이트였죠. 우승할 만합니다. 두둠칫, 오늘의 진짜 명장면 두둠칫. 와, 잘 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좀 약간 변형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주자주 하기 괜찮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 좋아요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컨텐츠 여기서 뿅 뿅뿅! 뿅 좋아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